이렇게 별거 없는 타코야키 레시피를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. 야메 타코야키. 시작. 먼저 후라이팬에 키친타올로 식용유를 꼼꼼하게 발라줘. 부침가루 2컵, 베이킹파우더 1숟가락, 맛소금 반숟가락과 가스오브식 크게 한 줌을 손으로 부셔서 넣어줘. 이제 여기에 물 1컵, 우유 3분의 2컵, 계란 2개까지 넣은 다음 잘 섞어주면 타코야키 반죽은 끝이야. 반죽 농도가 이렇게 묽게 나오면 반죽이 잘 된 거야. 만들어진 반죽을 후라이팬에 부어줘. 타코야키 특징 첫 번째, 맨날 트럭에서 팔다가 내가 먹고 싶을 때는 안 팜. 평소에 착하게 살면 그런 일 없음. 반죽물에 한번 데친 문어와 쪽파를 작게 잘라서 넉넉하게 넣고 반죽 아랫부분이 익으면 쪽파 있는 쪽을 들어서 문어에 있는 쪽에 포개주면 돼. 두 번 정도 뒤집으면서 겉면을 바삭하게 익혀줘. 타코야키 특징 두 번째, 뜨거울 때 입에 넣으면 입천장 다 되고 식으면 맛이 없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. 잼미니 특징, 호들갑이 매우 심하다. 마요네즈, 데리야끼 소스, 파슬리, 가스오브시까지 뿌려주면 야메 타코야키 끝. 뚝딱.